예, 안녕하세요. 금빛데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통신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도 뭐 여러 가지 영상통신기들을 많이 사용해 하고 있고, 뭐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요새 주력으로 쓰고 있는 영상통신기는 TBS 유니파이 5.8짜리 요걸 주로 쓰고 있습니다. 얘는 HV 버전이 아니에요. 얘는 입력 전원이 5V 전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다 아시겠지만 HV 버전은 그러니까 하이볼트 버전이죠. 하이볼트 버전은 더 큽니다. 얘보다. 얘가 5V용이고 얘가 TBS 하이볼트 버전. 여기는 배터리 전압이 통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버전이고, 얘는 5V만 써야 되는 버전입니다. 뭐, 좋죠. 많이 쓰시고. 근데 얘는 조만간, 쇼트가 났는지 사망하셨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쓰던 마테, 사서 썼는데, 얘도 사망을 하셨습니다. 잘 썼어요. 잘 썼는데, 얘도 사망을 하셔서 고의 보내드리고, 가격대가 적당한 쓸만한 영상통신기를 찾다가 저도 원래 이제 TES 5828이라든지 뭐 799T 같은 거를 씁니다만 그거 말고 걔네들은 이제 TES 5828이나 이런 건 버튼식으로 인터페이스 채널 바꿔야 되고 그래서 조종기식에서 바꿔줄 수 있는 거 채널과 정보 관리되는 거 이런 걸 찾다가 선택을 한게 요겁니다. EXUAV라는 회사 제품이고, 그쪽은 그, 올인원 스택. 그러니까 뭐, FC라든지 변속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하나로 합쳐진 제품으로 좀 유명한, 저, 분홍색, 빨간, 그, 저렴한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는 회사였는데, 이게 좀, 조금 눈에 들어와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출력은, 0에서부터 600mW. 0이라는 건 0.1 정도의 출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피트 모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트 모드 상태가 되면 거의 한요 정도 거리에서 이렇게 갖다 대면 영상이 나와요. 이렇게 뛰면 안 나오고 거의 요 정도 거리에서 영상이 나오는 그 상태가 피트 모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설정이 가능한 상태에 또 지원을 하고 출력도 최대 600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입력 전압은 최대 6셀까지, 6셀까지 입력을 지원해요. 그래서 여기 단자주가 보이시나요? 여기 단자 쪽에 그라운드, 그 다음에 배터리 넣고요. 그라운드, 오브, 입력, 배터리 전원 입력, 여기 출력 쪽입니다. 그리고 TX, 오디오, 그 다음에 비디오, 그러니까 영상 신호 받는 곳이고요. 오디오 신호 받는 곳이고, 여기는 TX는 FC와 연결해서 IRC 트램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IR 조종기에서 채널 변경이라든지 출력 변경이 가능해요. 요거는 뭐 TBS 지원하고 얘도 지원하는 거죠. TBS의 그 스마트 오디오 기능으로도 지원하는 거고 마텍도 동일하게 IRC 트램으로 지원을 합니다. 근데 얘는 좀 반응이 늦었어요. 똑같이 IRC 트램 쓰는데 얘는 좀 반응이 늦는 편인데 얘는 좀 빠르더라고요. 좀 빠르고 그리고 여기 버튼 인터페이스가 보이죠?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여기 LED 보면서 채널, 밴드 그룹, 그 다음에 전원, 그 출력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게 이제 방열판이 달려 있다는 거. 방열판이 달려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영상으로 한번 드렸을 거예요. 이런 방열판을 영상통신기에다가 이렇게 달면 열이 많이 나오는 이쪽에다 달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편에 혹은 TBS 같은 거는 이렇게 달죠. 영상통신기 이렇게 방열판을 달아서 썼는데 제가 실제로 그렇게 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얘는 더 납작한 걸로 아예 달려 나왔어요. 방열판이 달리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어쨌든 전기 에너지가 열이 되어버리면 손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로 조금이나마 줄여서 도움이 될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게 달려있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고, 저는 실제로 달아서 썼습니다. 그런 점이 마음에 들었고, 여기 보면은 그 MMCX 커넥터를 사용합니다. 안테나를.
TBS는 원래 IPX 커넥터를 사용하죠. IPX 커넥터 그 버튼처럼 납작해갖고 잘 떨어진다고. 그래서 좀 저는 실제로 이렇게 직대물 해서 사용을 했었고요. 그 유명한 유튜버 조슈아는 여기 그 커넥터 끼운 상태에서 커넥터 바깥쪽에다 땜을 해서 납땜을 해서 사용하면 잘안 떨어진다. 저도 실제로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 게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다 좋은 점이 많은 VTX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얘는 좀 단가가 비싸더라도 요거 요그 MMCX 커넥터 방식으로 나왔어요. 이건 참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요 가격대에 MMCX 쓰는 거는 뭐중그 알리에서 몇 제품 못 봤는데 얘도 지금 달려 있고 그다음에 그 30mm 폼팩터하고 딱 절반 사이즈로 이렇게 딱돼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운트를 바로 해서 쓸수 있습니다. 방열판이 위쪽으로 오게 해서 버튼 누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커넥터 이렇게 해서 안테나 이렇게 나 이렇게 바로 쓸수 있게 돼 있습니다. 기본 안테나 이렇게 달려 있고요. 필요하시면 여러분 요 부분은 이제 납땜으로 떼어내 갖고 이런 그 SMA 커넥터로 교체를 해서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쉽게 생각보다 손쉽게 납땜으로 떼어낼 수 있어요. 그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 저도 실제로 여기 이렇게 똑같은 건데 이렇게 달아서 사용을 하고 있죠. 스터비 안테나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요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달아 놓으니까 딱 리시버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공간이 조금 나와요. 지금 얘가 눌린 거는 얘그 안테나 그 마운트하는 그 출력물 때문에 살짝 눌려 있는데 이렇게 공간이 나와서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려 정확히는 모르지만 무려 LC 필터가 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안에. 그러니까 별도로 LC 필터를 달 필요가 없죠. 그리고 물론 콘덴서를 같이 쓰면 효과가 더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같이 쓰고 있고. 안에 LC 필터가 내장되어 있다는 점도 상당히 매력 있게 들렸어요.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22불, 21불, 21불 정도 가격이면 TS5818L 정도 가격이거든요. 예. 많이 쓰시죠? TS5818SS. 예. 그게 한 15,000대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이 정도 가격에서 이 정도 퀄리티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얘 가격에 3분의 1밖에 안 되죠. 얘 가격에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출력도 비슷하고 물론 이쪽이 좀더 출력은 높일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점에서 연습용, 시험용 뭐 정도로 쓰시기엔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려면 조종기를 켜고 이렇게 불빛이 더 파워가 들어온 불빛이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아직 모니터를 못 샀습니다. VTX 모니터를 사면 좋은데 아직 못 샀어요. 자, 이렇게 영상이 생각보다 퀄리티 있게 나와줍니다. 지금 저는 카메라가 런캠 미니인데 얘가 좀 생각보다 야간 화질은 별로 안 좋습니다. 불빛이 밝아서 그런 거. 지금 좀 불빛이 밝아서 그렇게 보이는 걸 거예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카메라 조금 내려볼까요? 네, 이렇게 양호하게 영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얘가 좀 단점도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는데 마지막 채널 세이브가 잘안 돼요. 그래서 항상 껐다 키면 그 레이스 밴드 55.7에 가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세이브를 이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가 있어요. 그 점이 조금 저도 불만스러운데 그건 이제 해결책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Anyway,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해서 조종기에서 채널을 잘 보이시게 좀 바꿔놓고 들어왔으니까 여기 피처스에 가면 VTX TR 있죠? 요거 이걸 누르면 트램프 나오죠? 그래서 R3 레이스밴드 3 5732에 600이라고 세팅이 되어 있는데 쟤는 지금 7번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밑에 빨간 글씨로 57 해갖고 주파수가
5880으로 나오는데 여기 세팅된 거는 네, 5732로 나오죠. 현재 상태로 셋을 누르고 예스를 눌러서 채널을 바꿔볼게요. 바뀌는 값이 있어야죠. 네. 4번으로 세팅을 하고 셋 예스 누르면 나왔죠. 채널을 네. 4번 네. 깔끔하게 잘 나와줍니다. 이렇게 세이브 엑시트 예, 됐죠. 빠져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이 생각보다 괜찮게 나와요. 제가 여기 저 지금 뭐막 돌아다니면서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요거는 기회가 되면 제가 고글 영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영수기는 원래 발열이 심해요. 원래 발열이 상당히 심한데 그런 점, 여기는 이제 손을 댈수 없을 정도로 발열이 심한 편이에요. 근데 지금, 예, 지금 여기를 만져봐도 비슷한 수준에서 열이 납니다. 제가 얼마나 열이 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니까, 모터 기동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죠. 모터 기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약간 올려서 해주면 76도, 70도, 78도, 80도. 원래 뭐한이 정도 열이 납니다. 한 70, 80도 정도 넘어가는 열이 나게 되어 있어요.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예, TBS도 그럽니다. 다 열이 나요. 근데 방열판이 있으면 아무래도 열을 식혀주는 효과가 조금 더 높아지겠죠. 예, 그런 점에서 그리고 좀 질이 안 좋은 영상 송신기는 이 정도 이제 한 5분 정도 넘게 이렇게 켜놓게 되면 이제 나갑니다. 그리고 TBS도 어느 정도 열이 오르면 지가 슬림 모드로 들어가요. 과열되지 말라고. 예. TBS도 슬림 모드로 들어가는데, 얘는 방열판이 있어서 그런지, 예. 조금 더 버텨주는 걸까요? 예. 뭐, 어쨌든, 더 이상 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80도에서. 고온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네요. 방열판 쪽 온도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알리에서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고요.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 정도 수준에서 그 정도 가격대에 구할 수 있는 그나마 좀 괜찮은 영상 송신기가 아닌가 합니다. 지금 제가 보는 상태에서는 화질 저하나 노이즈가 거의 없어요. 네, 화질 저하나 노이즈가 거의 없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런 점들이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 색감을 좀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어쨌든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게 생각이 들고 나중에 이제 좀 여러분들도 고민을 하셔서 알아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돈 주고 산 거고요. 제가 써서 가성비 괜찮고 쓸만하다. 예, 네, 이렇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사실, TBS 좋고 규격에 맞죠. 맞아서 좋은데, 얘도 잘 고장나요. 생각보다. 예, 네, 얘도 생각보다 잘 고장납니다. 그러면, 트레이닝 때는 이런 거좀 저렴하게 한거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나갈 때 이런 거 세팅해서 쓰시면, 예,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용 영상 송신기로 부족함이 없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제가 뭐늘 새로운 것만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가 사용해보고 있는 것 중에서 저도 이제 항상 이렇게 교체를 해가면서 쓰니까 그 중에서 그나마 쓸만하다라는 것들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참고하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될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사실 뭐 부품 하나 선택하기가 정말 수월하지 않아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아마 부품 하나 구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시간을 생각보다 많이 쓰실 거예요.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맞나? 이게 나랑 궁합이 맞나? 뭐 이런 부분들 많이 쓰실 건데 예, 그런 부분들 조금씩 조금씩 도와드리고 있고
저도 실제로 그런 정보를 찾을 때, 뭐, 조슈아라든지, 미스터 스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가서 어떤 부품을 쓰고 있고, 그런 부품에 대해서 어떤 소감을 갖고 있는지 참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모두 다, 다알 수는 없고, 실제로 다 써볼 수는 없으니, 이렇게 잡아가면서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고 공유를 합니다. 그런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금빛 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